한 고을의 관장이 왕명을 받들어 이웃 고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밤이 되니 한 아전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아전은 볼일이 있어 밖으로 나가고 집안에는 아내와 두 딸만 남아있었다. 그 두 딸 중에 큰 딸은 이미 시집을 가서 머리를 올렸고 작은 딸은 아직 처녀였는데 그 얼굴이 매우 예쁘고 고왔다. 이를 본 관장은 마음이 혹하여서 자신을 따라온 베리에게 어떻게 하면 저 작은 딸과 호합하여 정을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베리는 한 가지 계교를 일러주었다. 곧 술상을 차려 자리를 마련하고 부인을 위로한 뒤 틈을 보아 그 딸을 유인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장은 푸짐하게 술상을 차려 초대하니 부인은 놀라면서 사례를 하고 응하는 것이었다. 이때 관장이 부인에게 술을 권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듣자니 두 딸이 있다고 하던데 가히 참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지요? 이 말에 부인은 두 딸을 불러나오게 했다. 이때 작은 딸은 부끄러워하고 거북해했는데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이에 관장은 애를 태우면서 술잔을 돌려 작은 딸에게 이르렀을 때 그녀가 술잔을 받아들고 마시는 순간 갑자기 낚아채 침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때 따라간 아전은 뒤에서 도와 안으로 밀어넣었다. 갑자기 당한 일에 크게 놀란 부인은 급히 작은 딸 앞으로 쫓아가서 그 허리를 잡고 큰 딸을 소리쳐 불렀다. 얘야, 큰일 났다. 속히 와서 도와줘라. 이에 큰 딸이 달려와서 그 어미를 도와 힘껏 잡아당기자 관장이 문득 손을 놓치는데 그 순간 작은 딸은 옷이 찢어지면서 몸을 빼내 겨우 달아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부인은 작은 딸을 깊은 골방에 숨겨놓았다. 이렇게 실패한 관장은 또다시 베리에게 물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 계책은 없느냐? 예, 한 가지 남아있긴 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시지요. 이렇게 베리는 또 다른 계책을 권했다. 그리하여 관장에게 방 안에서 노끈으로 목을 맨 것처럼 꾸미게 한 뒤 갑자기 크게 놀란 척하면서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목을 다 매셨습니까? 이 소리에 부인이 달려나오니 베리는 곧 꾸짖어 말했다. 사또께서 간밤에 너희 모녀와 소란을 피운 일로 이런 변이 생겼으니 이는 모두 내 집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라. 따라서 네가 속히 우리 사또의 목숨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살인죄로 일문이 멸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베리의 언포에 겁을 먹은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방법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베리는 슬그머니 말했다. 아직 사또의 기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니 얼른 작은 딸을 불러다. 그 왕성하고 뜨거운 몸을 붙여놓으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로다. 그러자 부인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작은 딸을 불러내려 하는데 마침 이때 아전인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에 부인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자 다 듣고 난 남편이 말했다. 율문에 보면 위협을 가해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 외에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것은 죄를 묻지 않게 되어 있소. 하물며 늙은 것이 내 딸을 탐했으니 1만 번을 죽은들 무슨 상관일까? 게다가 거짓으로 목을 맨 척하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요. 이에 부인은 태도를 바꾸어 관장을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개 같은 늙은 것이 만민의 부모인 관장이 되어 남의 여식을 탐내며 그 속임과 휴계가 이와 같으니 네가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나아가겠느냐? 그러니 네가 죽은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계속 모욕을 주니 관장은 큰 욕을 당하고 밤중에 몰래 달아나 버렸더라 한다. 아내가 만삭인 터라 도저히 남편의 잠자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돈을 얼마 쥐어주면서 화당에 가서 쌓인 걸 풀고 오라고 했다. 남편도 워낙 오래 참은 탓인지 돈을 받고는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천천히 그곳을 향해 가던 중 남편은 이웃집 새댁을 만났다. 호기심 많은 새댁이 꼬치꼬치 물어보자 남편은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말았다. 그 말을 들은 새댁이 그런 곳까지 갈 필요 뭐가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자 남편은 새댁을 따라 이웃집에 들어가 돈을 건네주고 일을 치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자 아내가 잔뜩 화를 내며 하는 말, 아니 그런 몹쓸 것이 있나. 지 남편한테는 내가 공짜로 해줬는데. 저승인 염라국에서 기생, 도둑놈, 위원 세 사람을 불러들여 문초를 시작했다. 먼저 기생더러, 너는 세상에 있었을 적에 무엇을 하고 지냈느냐? 예, 쉰내는 얼굴에 분 바르고 몸에는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부잣집 자제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해롭지 않도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처럼 좋은 일을 했으니 마땅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 살다 오너라. 다음 도둑놈더러 묻기를, 넌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네, 소인은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부잣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쓰다 남으면 가난한 집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것도 해로운 일이 아니로다. 서로 공평하게 사는 길을 열었으니 너도 즉시 나가서 실컷 잘 살다가 오너라. 마지막으로 위원에게 물어가로되, 그대는 풍채도 그럴듯하구나. 대관절 세상에선 뭘 했느냐? 네, 소인은 말똥, 소똥, 나무껍질, 말린 풀, 나무뿌리, 풀뿌리 같은 것들을 주워 모아두었다가 마을에 병난자가 있으면 즉각 약을 써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위원은 호기롭게 대답을 하였으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염라대왕은 얼굴에 노기가 등등하여 나졸들을 돌아보며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저놈을 당장에 잡아묶어 지옥의 기름 가마에다 쳐넣어라. 내가 병든 인간들에게 사령장을 내어 불러도 번번이 거역을 하고 안 나타나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더니 저 늙은 여우 같은 놈이 뒤에서 수작을 부렸었구나. 이러니 위원은 꽁꽁 묶여 지옥길로 떠나면서 같이 왔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당부하기를, 여보게, 우리 집에 가거든 아내더러는 기생이 되라 하고 자식들 보고는 도둑놈이 돼서 제발 나같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일러주게나 하고 말하면서 끌려갔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형리 사령이 있었다. 그 사령이 마침 한양에서 한대감을 모시게 되었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한동안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밤중이었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밤이 매우 깊은 줄을 알았다. 어떻게 한담? 밤이 매우 깊은 것 같은데 이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다간 필시 술라군에게 잡혀 고통을 당할 테고 어쩐다. 어디 숨어서 밤을 지낼 곳이 없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마침 기렵 담장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옳지, 저 담장 안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으면 얼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 그 무너진 담장 안으로 살짝 몸을 들여놓고 앉았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그곳은 어느 양반 대갓집 후원뜰이었다. 사령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집 사람들에게 들키면 도둑으로 몰려 큰 화를 당할 터인데 다른 곳으로 가서 숨어야겠다. 그리하여 후원에 키 큰 나무 한 그루가 보이기에 급히 그 위로 기어올라가 나뭇가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이었다. 동쪽으로부터 16살 된 대갓집 규수로 보이는 한 처녀가 후원으로 와서는 담뱃대를 물고 돌계단에 앉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는 건너편 서쪽에서 담장 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총각이 다가와 처녀 옆에 앉았다. 처녀와 총각은 돌계단에 앉아 껴안기도 하고 입도 맞추는 등 온갖 난잡한 장난을 하면서 한참 동안 서로 희롱하며 노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처녀가 말했다. 이봐요, 우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일이면 나는 혼례식을 올리고 새 신랑을 따라 시집가야 할 터인데 그럼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새 신랑을 어떻게 처치한다 해도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자 총각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처녀를 껴안으면서 가만히 속삭이듯 말했다. 내 말 잘 들어요. 나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내 말대로 차질 없이 시행만 하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요.
그게 무슨 수인데요? 어서 말해보세요. 잘 들어요. 내가 삼로끈을 준비해줄 테니 첫날 밤에 자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잠들거든 그 음낭을 노끈으로 단단히 묶도록 해요. 그런 다음 끈의 한쪽을 창문 밖으로 내놓으면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노끈을 힘껏 잡아당겨 죽게 할 것이요. 이에 처녀가 약속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총각은 다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령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통탄해하면서 이제 곧 날이 밝으려 하자 나무에서 내려와 살그머니 대문 있는 곳으로 돌아나왔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보니 자신이 평소 알고 있는 한 재상의 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사령은 그 이름난 재상집 딸이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새 신랑을 없애려 음모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이에 사령은 하루 종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이 모시는 대감이 불러 달려가니 다음과 같이 명령하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예물을 전해야 할 일이 있으니 늦지 않게 내 집으로 대령하여 기다리도록 하라. 이튿날 아침 일찍 사령이 기다리고 있자 대감이 선물을 건네며 전하라고 하는데 그 집은 바로 지난 밤을 지새운 그 재상 댁이었다. 사령은 예물을 가져가서 전해드리고 하루 종일 그 댁에서 얼쩡거리며 혼례 절차를 구경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졌다. 그래도 사령은 친척 손님처럼 보이며 그 댁에 남아 동정을 살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마침 신랑이 측간에 가기 위해 초롱을 들고 혼자 나오는 것이었다. 사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급히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고는 말했다. 도련님, 오늘 밤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잠들지 마시고 밤을 새우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넌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런 미치광이 소리를 하느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사령은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얼른 절을 하고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측간에서 돌아온 신랑은 옷을 벗고 신부와 나란히 누웠으나 조금 전이 그 말이 마음에 걸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무슨 곡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는 일부러 자는 채 하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신부가 살그머니 일어나 앉더니 손에 뭔가를 쥐고 자기의 사타구니 사이를 더듬는 것이었다. 이에 신랑이 벌떡 일어나 손을 낚아채니 삼로끈이었는데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도 신부는 입을 다물고 그저 떨고만 있었다. 이에 신랑이 계속 다그쳐 물으니 신부는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어떤 총각과 통정한 사실이며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모두 털어놓는 것이었다. 이 여자를 살려두었다가는 두 집안의 치욕이 될 것이요. 소문이라도 난다면 나의 출세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조용히 처치함이 마땅하다. 신랑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아팠지만 그대로 결행하기로 했다. 이에 곧 그 끈으로 신부의 목을 졸라 죽이고는 끈을 풀어 숨긴 다음 신부를 이불에 말아놓고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쳐 장인어른을 불렀다. 그 소리에 놀란 장인 장모며 종들도 모두 달려나오자 신랑은 이불에 쌓인 신부 옆에서 통곡을 하며 말했다. 신부가 갑자기 춥다면서 떨더니 손쓸 겨를도 없이 숨이 막혀 헐떡이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병고입니까? 장인 장모가 놀라 딸의 몸을 펼쳐보았으나 이미 숨을 쉬지 않았고 별다른 상처도 없어 신랑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집안 사람 누구에게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숨기고 지나갔다.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신랑은 그동안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참판 자리에 올랐을 때였다. 하루는 초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낡은 도포에 헌갓을 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길가에 서 있었다. 이에 참판은 하인을 시켜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반가운 듯이 말을 건넸다. 이 사람아, 그동안 보이지 않더니 어찌 되었기에 이리도 초라한 모습인가? 자네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자네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다네. 참판은 이렇게 말하고는 하인을 불러 이르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안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네. 여러 해 동안 못 보다가 오늘 우연히 길에서 만났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하도록 하게.
내 곧 일을 마치고 돌아갈 것이니 속히 모시고 가게. 이 사람은 영문을 몰라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하인을 따라 참판의 집으로 와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참판은 이 사람을 조용히 불렀다. 자네는 나를 알아보겠는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자네는 내 은인이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늘 생각해왔는데 오늘 천행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도다. 참판이 이와 같이 은인이라고 하면서 환대하니 이 사람은 소인본시 형리사령으로 시골을 떠돌며 7, 8년을 살았사옵니다. 그러는 사이 무슨 일로 수차례 한양에 들리기는 하였사오나 실로 대감을 뵌 적은 없사오며 더구나 은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말씀이옵니다. 하면서 의문을 표하고 알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숙였다. 곧 참판은 주위의 사람들을 물리치고는 옛날 혼례를 치르던 그 첫날 밤의 일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사람은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아뢰었다. 소인 비록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그 당시 일을 어찌 있겠사옵니까? 당시 신랑이 위태롭게 생각되어 알려드린 것이었는데 그때의 신랑이 바로 대감이라니 뜻밖의 말씀에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사옵니다. 소인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참판은 다시 그간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자신의 문하에 두고 재산을 늘려주면서 잘 돌봐주니 이 사람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냈더라 한다.